녹내장은 눈 속의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면서 손상 부위가 담당하는 시야의 결손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시야 결손이 매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느껴지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자각한 다음에 병원에 오는 경우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실명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40세 이상에서는 약 3.5%, 60세 이상에서는 약 5%에 이를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녹내장이 점점 진행하고 있는 환자의 시신경과 시야 검사 소견입니다. 시신경이 점점 없어지고 시야 결손이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시는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나 멀리는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상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시는 눈이 앞뒤로 늘어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시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근시와 관련된 녹내장을 근시성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시는 나이가 들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시성 녹내장은 진행을 멈추는 경우도 있고 계속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는 시간이 지나도 시신경과 시야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압이 정상인 근시성 녹내장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보이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예측하고 구별할 수 있는 임상적 요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에 녹내장 진행이 멈추고 또 어떤 경우에 나빠지는지, 무엇이 녹내장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지, 더불어 어떤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시신경의 사상판이라는 부위입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사상판의 변형된 부분과 시신경 섬유의 손상된 부분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판의 변형은 녹내장과도 관련이 있고 근시성 녹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우리 연구팀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절반의 환자에서는 치료를 하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치료하지 않도록 나눠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치료가 도움이 될지 또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치료와 상관없이 전체 대상자들의 녹내장 상태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자세히 평가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중에 혹시 진행이 확인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녹내장 환자의 진료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녹내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요인들도 같이 조사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시성 녹내장의 치료 여부가 녹내장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근시가 있고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 녹내장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생성과 가이드라인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례들이 확인이 된다면 환자와 사회에 여러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떤 경우에 근시성 녹내장이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진행되지 않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진행에 미치는 요인과 환자들의 개별 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근시성 녹내장이 있을 때 치료를 할 것인지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치료 지침을 개발해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 치료 제공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시는 6개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녹내장이 진행하지 않는 환자와 또 치료를 하더라도 진행이 될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이 잘 일어나지 않는 환자에서는 치료를 안 하고 지켜봄으로써 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치료를 하더라도 진행이 돼서 실명에 이를 위험이 높은 환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실명의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